안녕하세요, 다림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샌드위치 기계인데요. 컬러는 버건디, 화이트, 네이비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가 이쁘네요. 그리고 열판은 물에 불린 다음에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열판을 끼우실 때는 다림이가 하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라쿠진 오리지널 샌드위치 메이커로 샌드위치를 맛있게 만들어 볼까요? 샌드위치 만드는 거는 저희 남편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 요리 잘한다고 했었죠? 이번에는 속도를 빠르게 하지 않고 한번 지켜볼까요? 남편은 뚝딱뚝딱 잘 자르고 잘 볶고 잘 만듭니다. 다른 양파와 당근에도 간을 해주더군요. 집에 남은 60개 치킨 마요네즈를 사용하였고요. 참치는 기름을 쭉 빼고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채 걸러준 다음에 짜고 마요네즈와 올리고당 저는 요리인이라서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남편을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딸기잼을 사올 줄 알았는데 이 샐러드 소스를 사와서 샌드위치를 만들더라고요. 아,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저희 남편 유튜브 계정명이 다림이의 염소새끼라서 그렇습니다. 음식을 잘 만들기도 하지만 정말 잘 먹기도 합니다. 옆에서 먹는 모습을 보면 침이 고이죠. 참치 샌드위치. 아, 누가 그냥 덮었으면 돼. 나도 요리가 이렇게 쉬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꺼운데 납작해. 닫을 때 여기를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를 누르고 타이머는 예열 없이 4분 30초라니까 살짝 난 5분 해볼게. 5분. 이거는 계란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만들겠습니다. 하나 만들고 싶다, 된다. 그렇지. 이건 많이 한 거 아니야? 아니. 왜? 왜? 양상추! 우리 잘하는 사람들 실수할 수 있다. 우와, 실수하니? 순간 까먹은 거지. 그래도 빨리 생각나면 다행이네. 물주에 바로 생각하지.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돼? 그거 먼저 너도 상관없어. 아, 야채가 있잖아. 야채가 밑에 좀 깔려 있어야지. 나 같으면 그냥 했어. 그리고 자, 펴. 잘 펴. 거의 다 됐다. 하나를 넣어놓고 하나를 만들고 있으면 딱 맞아요. 이렇게 연기 나죠? 햄을 이렇게 피클 올리고 햄을 하나 넣고. 끈덕. 꺼질 거야. 나 치즈 올리고. 터는 거 아니야? 왜? 아니 그 정도 불안. 아니 이게 살짝 탄다니까. 아, 그래? 아니 살짝 이렇게 탄 게 아니고. 아, 그을리는. 알맞게 그 구워지는. 거. 됐다. 이거 잘라야 된다. 야, 두근두근. 대박. 오. 와, 이거 진짜. 오, 대박. 대박이다. 뜨거우니까 집게로 조심조심. 안 탔다니까. 3분만 하자, 이거. 3분. 아니, 어? 고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열받은 다음에는 좀 뜨겁네. 아, 뜨겁네. 여기 써있잖아. 열받은. 그러니까 손잡이가 있는 거야. 아니, 이걸 누를 때는 이걸 같이 눌러줘야지 낫다니까, 이렇게. 아, 그래, 오래 쓰겠지. 2단이고, 1단. 적당히 이렇게 한번 하면서 이거 한번 잘라볼까? 오늘 잘라봅시다. 소리 봐. 우와. 사 먹는 느낌. 내가 이제 공장 돌아가야 된다. 와플판도 있더만. 저거. 아, 그거. 아. 내용물을 적게 하고 높이를 2단계로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이제 먹으러 가볼까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사먹는 느낌의 샌드위치 맛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건강한 간식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